신세계그룹 정용진 총괄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지난 2006년 부회장에 오른 후 18년 만입니다. 빠르게 바뀌는 유통시장 환경으로 지난해 이마트가 사상 첫 적자를 기록하는 등 전례 없는 위기에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정신임 회장은 1995년 신세계 전략기획실에 입사해 2000년 경영지원실 부사장, 2006년 부회장이 됐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정용진 회장 승진을 통해 시장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나갑니다. 회장 승진에 앞서 정신임 회장은 지난해 연말 경영 전략실을 기능 중심의 컨트롤타워로 개편하고 대대적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정신임 회장의 모친 이명희 회장은 그룹 총괄 회장으로서 신세계그룹 총수 역할을 계속합니다.